17장입니다. 자하의 위에 거부제라 운정한대 제발 무욕속하며 무견소리니 욕속즉 부달하고 견소리즉 대사의 불성이니라. 거부는 노음명이라 욕사지 속성이면 즉 급거 무서하야 이판 부달이요. 견소자지 위리면 즉 소취제 소이 소실제 대의라. 정사발 차장이 문정한데 제발 거지 무권하며 행지이충이라 하시고 자하의 문정한데 제발 무욕속하며 무견소리라 하시니 자장은 상화고이 민하고 자하지병은 상제 근소고로 각이 절기지사로 고지라. 자하위 거부제라 문정한대. 자하가 거부 지역의 그 총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정한대 정치에 대해서 물었어요. 제발 무욕속하며 무 여기 무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금지사로 쓰이는 무자예요. 욕속 속은 빠를 속자지요. 빨리 하고자 하지 말고 무견소리니 여기도 무자도 금지사에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작은 이득을 보지 말아라. 작은 이득을 보지 말아야 하니 욕속즉 부달하고 속하게 하고자 하면, 빨리 하고자 하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 너무 빨리 달려가다 보면 중간에 엎어진단 말이죠. 견소리즉 대사불성이니라. 작은 이득만을 쳐다보고 가다 보면 큰 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더라.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으시니까 욕속부달, 견소리즉 대사불성 요구들을 좀 알고 보십시오. 거보는 노 음명이라 거보라기 보라고 읽어요. 부라고 안 읽고요. 거보는 노나라 읍의 일입니다. 욕 사지 속성이면 일을 속히 완성하고자 하면 즉 급거 무서하야 급거 합해서 이게 급작스레 갑자기 빨리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일을 처리하다 보면 무서 순서가 없어져요. 빨리 하다 보면 진짜 이게 급한 사람 뭐 반을 허리 매서 쓴다고 허리 매려면 앞만 매서 해도 안 되지요. 무서하야 이 반 부달이요. 이럴 때 반자는 도리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급거 무서하야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순서가 없어서 도리요 도달할 수 없게 되고 견 소자지 위리면 작은 것이 이득이 됨을 보게 되면 즉 소취제 소이 소실제 되리라. 이 취자는 이게 성취할 취자라고도 볼 수 있고 나아갈 취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얻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얻은 것은 작고 소실제 되리라. 잃은 것은 크게 될 것이다. 정자왈 자장이 문정한대 제왈 거지 무건하며 행지 이충이라 하시고 정자는 이제
공자님이 답변을 하신 것이 다른 것을 이렇게 사람 사람마다 다르게 답변을 해주신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한 자리입니다. 이거는 정자가 말하기를 차장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공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거지무권하며 거지라는 것은 평소에 그 일을 처리할 때 차근차근 이렇게 할 때 거쳐하는 거죠. 거쳐할 때 게으름을 피지 말고 행지이충이라 하시고 무슨 일을 행할 적에는 진심으로써 하라. 충자는 거짓없이 참되게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행할 때는 진실되게 좀 하라라고 답변을 하셨고 자하문정한데 여기 지금 자하가 정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발 무욕속하며 빨리 이루고자 하지 말고 무견소리라 하시니 작은 이득을 보는 데에 급급해하지 말아라 라고 답변을 하셨으니 왜 그러냐면 자장의 그 인물됨이 과고이 미인하고 항상 과고 너무 높은 데로 가다 보니까 높음이 지나쳐서 미인 어질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자하지병은 이 자하의 병은 어딨냐면 상제 근속으로 항상 가까운 데만 이렇게 작은 것에만 가까이 다시 말하면 사장은 뭘 하나 얘기할 때 저 끝까지 너무 멀리까지 빨리 보려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자하는 작은 거 보면 거기에 걸려서 앞을 못 보는 거죠.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상제 근속으로 각이 절기지사로 고지라. 각각 자기 자신에게 아주 절실한 그런 내용으로서 구해주신 거다 이거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논어 서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요. 논어를 읽을 적에는 이 제자들이 질문한 자리는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답변은 아 공자님이 바로 나한테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 기질이 사람의 기질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좀 째째하게 안 늘고 넓게만 보고 이렇게 높게 보다 보면 좀 속하게 빨리 하려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답이 보이죠. 욕속하라 이렇게 나오고 또 작은 이득만 보면은 거기서 걸려가지고 거기서 크게 못 보는 사람은 무견 소리하라 이렇게 이것이 공부가 되는 거죠.